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라운드 어떠셨나요? 네, 오늘 이제 3일 동안 좀 퍼팅이 좀 잘 안 들어가면서 좀 숏퍼터 미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도 9번 홀하고 10번 홀에 좋은 찬스를 제가 못 살리는 바람에 더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후반에 뭐 최선 다해서 3언더 쳐가지고 그래도 오늘 뭐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. 좀 약간 시작이 러프했는데 흐름 전환된 부분 안 들려? 처음 시작에 비해서 이제 후반이 좋으셨는데 모멘텀 스위치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. 그 7번 홀에 샷익을 할 뻔했는데 이제 핀을 맞고 나왔는데요. 그게 그 샷이 좀 좋았거든요. 이제 그 7번 홀과 8번 홀도 파3에서 이제 버디를 하는 바람에 또 안 좋은 분위기를 좀 빨리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내일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요. 내일 전략 어떻게 되세요? 내일도 이제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이제 3일 동안 했던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조금 더 이 코스는 좀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되는 홀들이 많아요. 너무 욕심내다가 또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하고 좀 자신 있게 마지막 날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. 사진을 아마 못 하신 것 같아 한번 보시고 저희 질문 한 번만 대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7번이거든요. 네, 이거 핀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. 네. 그러니까요. 볼마크를 맞고. 와. 네, 볼마크를 맞고 튕겨. 디본 맞고 그런 것 같아. 디본 맞고 안 들어가는 게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핀에 맞은 줄 몰랐거든요. 그냥 이렇게 백스핀 끌려서 그 딱 내려온 줄 알았는데 핀 맞은 줄 몰랐는데 너무 아쉽네 영상. 디보트 맞고 이렇게 튕겨 나간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없었어요. 너무 아쉽네. 감사합니다. 네.